서버 트렌드라기보다는 IT 인프라스트럭처 트렌드라고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 부분과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이제 구분돼서 이제 보통 이해를 많이 하시고 각 하드웨어 영역 또는 소프트웨어마다 또 세부적으로 이제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많이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어쩌고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커버를 많이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IT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좀 더 피지컬하고 이제 견고한 구성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유연하고 플렉서블하고 가상화 기반으로 이제 인프라가 흘러간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트렌드라고 이제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는 보다 좀 더 옵티마이즈 되고 최적화되고 좀 더 이제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의 깊이가 이제 커버하는 영역이 더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줄어들면서 또 거꾸로 동시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게끔 보다 더 유연한 이제 컨피그레이션 구성으로 이제 간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하드웨어 요건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서버 제조사들이 이제 해오던 비즈니스 형식, 즉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모델들 기반으로 하던 형식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ODM과 같은 보다 유연한 이제 구성을 제공하고 디자인을 제공하는 트렌드로 간다고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트렌드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고객분들은 가끔은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실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사실 완전히 비즈니스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건 비즈니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얘기고요. 아주 쉽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결국 빅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이제 빅데이터고요. 그런 수없이 순간순간 생겨나는 그 비즈니스들을 쉽게 실제로 비즈니스를 디플로이하고 또는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하는 그런 유연한 인프라가 이제 결국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는 빠르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느냐가 사실 이제 클라우드 또는 빅데이터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고객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두 가지를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 그다음에 그런 그 창의성을 쉽게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각과 검토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을 위한 결국 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가상화되고 통합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고 좀 더 유연한 하드웨어 인프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사실은 유연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거기에 그런 유연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도입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비용 구조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거냐가 이제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제품 라인업은 사실은 이제 다른 경쟁사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랙형 이제 라인업이 있고요. 특히 랙형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IBM의 이제 6세대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웃긴데요. 여섯 번째 세대의 이제 IBM 고유 이제 X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랙 시스템 라인업이 있고요. 특히 큰 특징은 랙형 시스템의 특징은 업계 유일하게 현재 이제 8 소켓까지 지원 가능한 굉장히 하이엔드 시스템이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타워 제품 라인업이 있고요.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통합되어 있는 유연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 라인업을 이제 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별도 라인업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면서 또 거꾸로 저희가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꾸로 지금 시점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는 시장에서 다 이미 공지가 되어 있다시피 IBM의 이제 X86 서버 전체 사업이
레노버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정부 승인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말 이전에 이전을 완료하는 게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이전과 맞물려서 사실은 저희가 IBM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또는 이제 레노버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엮어서 굉장히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은 그 레노버와 IBM의 그런 관계는 사실 이번 관계 이전에 약 9년 전에 IBM이 PC 사업을 레노버로 넘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꾸로 레노버에서는 IBM에서 적자 사업이었던 ThinkPad 사업부로 인수받아서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의 이제 PC 밴드로서 자리매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저희가 레노버가 X86 서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전 세계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집중 역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하던 그 서버 비즈니스를 더 잘하는 부분은 보다 더 저희 시장에서의 채널 협력사와 보다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새롭게 뭔가 성장을 만들어 나갈 영역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솔루션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가 이제 서버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IT 인프라 하드웨어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버 외에 이제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타 하여튼 새로운 제품들을 원활하게 런칭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영역으로 하나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라고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서버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맨 앞단의 이제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바로 막 부딪히는, 저희가 같이 일하는 OS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면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의미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리눅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리눅스와 관련돼서는 보다도 다른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모델 중심의 그 제한적인 그 컨피그레이션 중심의 이제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벗어나서 OEM, ODM과 관련된 얻어서 새로운 기존에 이제 ODM이라고 하면 특정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용 시스템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국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수시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캐파시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다시 정리하자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런칭을 하자마자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고객 만족입니다. 저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더 비즈니스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그마한 뭔가 저희 프로핏이나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는 결국에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서버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면 인텔은 가장 효율적인 퍼포먼스와 가장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고객이 운영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인텔이 베스트라고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베이스 역할 위에 그렇다면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텔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사실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용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클라우드의 핵심이고요. 이제 그런 말은 쉽죠. 제가 이런 기존에 뭐 하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을 아이디어 하나 집어넣어서 이런 비즈니스는 한번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를 비즈니스화 시킨다는 거는 말은 쉽지 실제로 IT 인프라로 내려가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VM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그 VM 앞단에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포탈도 연결해야 되고요. 굉장히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IT 인프라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빠르게 개발자들이 됐든 운영자들이 됐든 그거를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당연히 인텔 재훈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 물론 이제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표준, 오픈 스택이 됐든 뭐 클라우드 스택이 됐든 다양한 표준을 수용해서 그런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사실 인텔 재훈 단순하게 코어가 아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 같은 이제 서버를 이제 제조한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인텔의 역할로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와 함께 인텔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사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를 포함한 역할이 가장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